우크라이나군이 집속탄을 사용해 러시아군 공수부대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10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자포리자의 한살림 농장에서 러시아군 공수부대 호송대를 집속탄으로 공습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프스코프 사단의 공수부대원들은 자포리자 노블렉산드리브카 마을 인근의 한살림 농장에 집결해 기동을 준비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정찰 드론으로 이를 발견, 타브리아 작전단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집속탄으로 이뤄졌으며 미국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에밀사이 하이마스의 GMLRS 유도 로켓이 사용됐습니다. 영상에는 적 호송대가 집속탄에 의해 공격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측은 이번 로켓 공격으로 러시아 대형 트롤선 두 척이 파괴됐으며 전투 차량 내 병사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프스코프 사단 공수부대의 장갑차 4대가 공격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했지만 곧 파괴됐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새로운 공수장갑차 BMD사를 포함해 총 6대의 장갑차가 불탔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일 우크라이나군 제108여단 스카이포스 부대는 자포리자 지역에서 정찰 드론으로 러시아군 가젤트럭 2대와 40명의 적을 발견해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으로 공습을 가한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